보스가 막 질러만 해준다면은 되게 초반부터 유리하게 갈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근데 알리미가 왜 안 떴지? 근데 알리미를 근데 알리미가 안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금 600명의 이제 시청자분들이 빨리 들어오시네요. 우리 폰님 별풍선 한 개 팬클럽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후원 잠깐만요. 아 우리 보드 천재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땡큐. 네. 아 지금 화면에 떴었나요? 제가 지금 화면 저거를 지금 모니터를 못해가지고 지금 미안합니다. 천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땡큐. 아 음성 그거를 갖다가 꺼놔서 그런지 좀 몰랐어요. 네. 뭐야 아 빠꾸민주님 반갑습니다. 아니요 그 저 뭐야 알리미는 아프리카는 알리미 간 것 같은데 저 유튜브는 안 간 것 같아가지고. 네 방송하는 게 제 직업이에요. 트위치 예 아직 뭐 그렇게 익숙하진 않아요 지금. 아 그리고 잠깐만요 우리 어제 같은 오늘님 5만원 5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삼계탕 삼계탕 사 먹으러 가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진영님 1달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로우 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자, 다음 종족은 같은데 우리가 초반 위주로 하면은 상당히 좀 유리하겠죠. 이래 되면 상대가 좀 빌드가 좀 애매하죠. 가서 보내요. 바이오닉 모아가지고 일단 질럿만 조금만 도와주면 어디든 다 뚫을 수 있어요. 질럿을 근데 더 이상 왠지 생산 안 하고 그냥 태클을 탈 것 같은 그런 그런 모습이죠 지금. 자 서플 안 막히게 잘 해놓고요. 서플하고 좀 눌렀다. 아 이 포터 이 안 해줘도 되는데. 예. 자 서플 해주네요. 스팀팩 서플은 양 사이드로 두 개씩 이제 지어주면서 계속적으로 병력이 나올 수 있게끔 열어주고요. 자 오 캐논 너무 많이 하는데요. 자 물론 저게 안전하긴 한데 저는 공격을 할 입장이라서. 자 마인 테란을 첫 타겟으로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린 메딕이 또 저 벌치한테는 또 좀 세죠? 자, 그러면서 일단은 다이오닉 도와줍니다. 사거리업이 안 되고 가면은 잘못하면 마인 밟아가 죽거든요. 그래서 우선 사거리업을 하고 나서 스팀을 매기면서 테란 쪽으로 가줘야 돼요. 그러면서 공업까지 찍어주고 항상 이 미네랄이랑 저 인구수 저걸 잘 살펴가면서 게임을 해주셔야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병력도 쭉쭉 뽑아낼 수 있어요. 저걸 생각하면서 게임을 이 와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찍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린 메딕이 좀 모였어요. 사거리 엄만 이제 완성이 되면 한타까리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4부대 정도 능력이 나왔습니다. 이거 나오면 4부대 반. 어렵죠. 자, 스팀 먹이면서 쭉 갑니다. 자, 벌처와 탱커 같이 있긴 하지만 메카닉이다 보니까 병력이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나올 수가 없고. 이거는 센터를 어설프게 지금 괜히 잡고 있다가 오늘 이제 골로 가는 사이즈가 되겠어요. 그리고 잘못지 않나. 오! 아, 이거 캐론이 완전 신의 한 수인데요. 아, 이건 왠지 끊긴 뚫어도 내 마린을 다 죽을 것 같은 느낌 드네. 아, 오, 캐론이 진짜 신의 한 수네요. 상대 저거 예. 진짜 장난입니다. 장난이었어. 캐논 진짜 잘해준 것 같아. 자, 그러면서 이제 팩토리 가면서 탱크라는 걸 좀 뽑아야 되겠죠? 들어갔는데 캐논이 진짜 신이 안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 이 게임을 이제 좀 천천히 진행을 해줘야 되겠고, 자리는 일단 제 자리가 좀 좋아요. 저그를 묶어버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만 끌어가 준다면 상당히 좀 괴롭힐 수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캐논을 해줬기 때문에 요거는 최대한 빨리 메카닉으로 갈아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가스를 여기다가 좀 내쉬어주고요. 불이 8개까지 지어주고 자, 우리 편은 와, 자, 저렇게까지 가스를 많이 지울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진짜 뭔가 발전을 많이 했네요. 많이 했죠. 자, 이 병력은 혹시나 모를 저기에 폭탄 드랍에 대비해서 안쪽에다가 배치를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펠은 3개. 스펠은 3개 달아줍니다. 자, 메카를 좀 빨리 가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상대가 이게 만약에 그 가디언 같은 거를 했을 때 조금 골 때릴 수가 있어요. 빨리 메카닉으로 간 다음에 골리앗이 바로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조금 완성시켜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는 이제 풀가스 가주는 거죠. 가스 가주면서 터렛은 좀 최대한 많이 지워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도 달아주고 탱크. 그리고 이제 200 서플 차주고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래 되면 이제 탱크 들어오는데, 자, 요거는 마린 생산을 조금 해놓고 추가로 나오는 탱크와 마린 메딕으로 정면 들어오면 그걸 막아주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요거 갖고 실패하게 되네요. 캐논 너무 많네요.
센고. 후 방향. 자, 9시 방향으로 조금 밀어 달라고 요청하고요. 됐어, 밀었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러고 이제 배럭 요거는 다 띄워서 이제 완전 메카닉으로 이제 갈아타는 거죠. 그리고 스타포트 유지해주고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좀 신경 써야 되지. 어, 메딕 실력 좋아요. 자원이야 이제 제가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일꾼을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자원이 조금 쌓일 거고요. 저도 상대 테란처럼 뭔가 좀 자리를 잡아놔야 되겠네요. 그래서. 센터 자리 잡습니다. 좀더 자리 잡아놔도 되겠네요. 그리고 사이언스 퍼시리티. 그럼서 저기 잘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 폭탄 드랍 같은 거 올 수가 있거든요. 어? 저 호로드를 좀 훔쳐놨는데 지금 저게 드랍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불안하네. 아, 여기는 옆에 자 일단 호로드가 움직이지는 않는데 아 되게 불안하네. 프레시라도 일단 매출 깔아놔야 되겠어. 대신 아, 캔나 끌리네요. 캔나 여기는 세시를 밀어버려도 될 것 같은데. 제발 오지 마라 제발. 진짜 그 만약에 드랍이 오면은 진짜 막을 게 없어. 죽어야 돼. 여기도 역탱을 해놨네. 얘들이 뭐 서로 포토도 해주고 탱크도 해주고 막 그냥 아주 잘나가네. 그냥 아주 잘나가요 얘들이. 오케이 들어갑니다. 아 노마크 찬스. 성클이 하나 있는데다가 폭탄 드랍 들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 어우 행복해. 나이스. 자 이 드랍 저걸 타고 있긴 타고 있었나 보네요. 자 타고 있긴 한데 그 저 뭐야 어 저걸 드랍 막는 용으로 쓰고 앉아있어. 자 어, 노답이죠. 네. 다행이다. 자, 여러모로 우리 편 저그의 그 어 드랍이 좋게 작용했네요. 자 그러면서 계속 이거 뽑아주세요. 뽑아주고. 팩토리는 여기서 더 늘려도 되고 안 늘려도 됩니다. 충분해. 오, 요도 노메크 챈스. SCV도 드론과 마찬가지로 이레딧에 감염돼서 죽을 수가 있다라고 깜짝 놀랐잖아요. 잘 포시 올라가서 오 바로 빠르네요. 더 나가 더 나가 더 나가. 아 나가네. 오케이. 아, 테란 나갔네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베슬의 치우개를 당한다라는 거.
오케이. 게임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 럴컴. 뭐하는거죠 이거? 애교를 보여주는건가요? 정말 애교 넘치는 친구네. 굿! 어이 감사합니다. 자, 처음 오신 분들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프리카로 눌러주신 이제 쥐잡자니 덩그러니니 빠꾸민주니 예르목깡니 시아님 꿀땅콩님 밀집짱니 루피껍당님 사나이너깡님 김씨님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보드전재님 1000원 후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 아까 저 뭐야